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인텔리언테크, 네트랙아이, AP위성,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주 쪽 그리고 뭐 위성 쪽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주가 탄력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신 쪽은 어느 종목들입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인텔리언테크입니다. 그 위성통신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비중 자체가 72% 정도가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고 주력했던 사업은 이제 해상용 이제 안테나였는데요. 글로벌 점유율이 약 6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용 이제 안테나를 만들면서 원앱의 파트너사로서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주 산업 자체가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뭐 스페이스X, 뭐 원앱, 아마존 같은 이제 메이저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약 800억 규모를 이제 원앱향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앱 같은 경우가 2026년까지 한 1600기 정도의 저궤도 위성통신 발사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물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한 이유는 이제 스페이스X가의 이제 스타링크가 올해 이제 2분기 중으로 국내 서비스 런칭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성통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관심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서 오늘 또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AP위성입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 위성 시스템이나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작년에 누리호 위성을 제작하면서 위성체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주산업은 아무래도 그 이제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 필요하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 결국은 아직까지는 민간 단위에서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요. 과학기술부가 작년 11월에 이제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위한 이제 제5대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을 했었고요. 지난 2월에는 국방부에서도 2030년까지 약 총 이제 1조 4천억 정도 투입해서 초소형 위성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추진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정책적인 지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